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목표가 하나 있어요. 미나리닷컴은 2023년도에 1020, 10대, 20대 구독자를 어필할 수 있는 많은 옷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한 마디만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아들 마음이나 잡아요. 아들 마음도 못 잡으면서. 오늘은 아무튼 2030도 좋아하는 요즘 캐주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오세요. 네. 첫 번째 보여줄 아이템은 세다 느낌 왔어. 교복이야. 1020 이렇게 입어요? 나 압구정에 매주 나가는데 괜찮던데. 이거 모자 딱 쓰고 요즘 힙한 가방 딱 매면 누가 나를 45살이래 불러봐. 나 여기 로데오야.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나와주세요. 이거 네가 좋아하는 야구 잠바예요. 기존의 미나리닷컴에서도 그냥 후드티 아니면 맨투맨 쉐입의 기본 티 그리고 트레이닝 바지 이런 셋업을 많이 보셨잖아요. 얘는 자켓 셋업이에요. 완벽하게 웨트 쉐입으로 되어 있는 훨씬 더 느낌이 캐주얼이고 심지어 추리닝인데 포멀한 느낌이 있죠. 웨트기 때문에 저는 피부과 강남 가잖아요. 피부과에 갈 때 여러분 차려입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입으면 괜찮아요. 개불편해요. 그렇다고 너무 허접하게 입으면 하여튼 그것도 강남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 테이프 있죠? 이거 테이프거든요? 나 아디다스 구찌에서도 이 테이프 안 쓸 것 같아. 여기에 인쇄를 박힌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은 테이프면 티가 나거든요?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나갈 때. 근데 얘는 매끈해서 어떻게 조직을 짠 건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작업을 좋은 공장에서 한 옷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겨울에 계속 기모 있는 거 입고 다니잖아요. 나 저번 주에 피부과 갈 때 기모 세트 입고 갔다가 그 베드에 장판 틀어주잖아요. 더워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벗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얘는 사이즈 사실 88만 아니시면 누구나 다 편하게 맞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2030한테 너필하기 좋은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짧죠? 요즘 친구들은 절대 긴 거 안 입어요. 한 명도 못 봤어, 긴 걸 입는 친구들을. 그렇죠. 얘 똑딱이 단추 좋아해요. 이 야구잠바의 컨셉은 이 스냅이 달려있어야 또 제맛이에요. 그리고 요런데도 이거 자수로 때려주면 겁나 비싸요. 저는 수십 년 옷을 본 사람이니까 특히 소재, 부자재 이런 거 되게 집착하잖아요. 이 베이스도 정말 어디서 본 적 없는 쭈리 베이스지만 요 테이핑과 자수 디테일. 요런 게 정말 디테일을 살려주는 포인트가 되고. 알겠습니다. 요게 또 바지에도 요렇게 같이. 아, 그렇죠. 세뚜니까. 하지만 바지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길어요. 허체가 짧은 거 아닐까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보다 작은 구독자님들도 많잖아요. 그냥 입으시면 많이 길어요. 사실 한 단을 접었어요. 한 단을 접으면 요 정도 느낌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살짝 끌리는. 키가 한 165. 165 이상인 분들은 진짜 모델 간지. 바지가 그냥 일자 통 바지인 거죠? AP. AP. A 와이드 핏이에요. 삥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허접하지 않고 다리가 길어 보여요? 당연하죠.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셋업과 이 셋업은 완성도 자체가 느낌이 아예 다를 거예요. 캐주얼을 제가 이런 셋업을 보여드릴 때 보통 이거 입고 어디 가면 좋냐면요. 캠핑 가면 너무 좋아요. 애들 뭐 하원시킬 때, 등원시킬 때 너무 편해요. 이랬잖아요. 얘는 그러기엔 사실 아까워요. 쿨한 척하고 좀 살짝 먹어도 안낸 듯하고 멋내고 갈 때. 다른 컬러도 있습니까? 블랙이즈만드. 블랙도 깔끔하고 기본에 여기는 거기다가 화이트로 화이트 테이프로 포인트를 줬어요. 느낌이 아예 다르죠. 이 회색의 느낌과 블랙의 느낌. 일본풍 느낌도 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더 훨씬 더 모던한 느낌 많이 나긴 해요. 하지만 저의 개치는 그레이. 그리고 이걸 만드신 사장님께서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한 29까지는 너끈하게 입어요. 29까지는 노프라블럼. 키는 얼마 이상 추천? 키는 사실은 165에서 뭐 170 요 정도면 더 예쁘게 맞아요. 하지만 수선이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점. 너무 거지 같은 추리닝은 너무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강추. 구독, 좋아요! 티셔츠도 이쁜 거 같은데 티셔츠도 하는 건가요 우리? 봄 반팔티가 아니고 얘는 사계절 반팔티다. 입어보니까 얘는 사계절 입겠어. 저 이런 레터링 있는 게 입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이 뭔가 난방 같은 거 입을 때도 좀 보이고 뭔가 쿨해 보여 더. 약간 싸가지 없으나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미대 감성 있잖아. 이런 거 1020 좋아하나?
이 레터링티가 가장 레이어드 하기 참 좋아요. 어디에나 무난하게 잘 어울리면서 세련되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거 찾기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놈의 스파 브랜드는 왜 이런 예쁜 티는 하나도 없어? 핏은 정말 기본 핏이에요. 사이즈도 넉넉하고 아주 오버핏도 아니고 몸에 달라붙는 슬림 핏도 아니고 제가 좋고. 입으면 요 정도 엉덩이를 덮네요. 빨래 한 두세 번 돌렸다고 허접스러워지는 그런 원단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프린트죠. 자수 아니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입체감이 느껴져요. 옷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한땀한땀 마치 핸드메이드로 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나와요. 컬러는 심플하게 화이트 그리고 블랙. 사이즈가 일단 체질까지 무난하게 잘 맞아요. 이 기본 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어디 가서 뭘 벗을 때 이게 허접하잖아요? 그러면 격이 떨어져요. 이런 티 어디 뭐 명품 브랜드 기본 걔는 50에서 100만 원이에요, 티 하나에. 하지만 1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럴 거면 합리적인 가격에 시즌 그냥 바뀔 때 구매하시면 정말 한 시즌 예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겉옷도 살려주는 이런 기본 나염 티. 완전 강추. 구독, 좋아요! 보고 있나, 1020? 어때? 네! 아, 요거는 진짜 레더 같아요. 가죽 자켓 같은데요? 그쵸, 인조예요. 하지만 보기엔 가죽 같죠. 옷이 이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긴 사람이 입어야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키가 크신 1020에게 추천합니다. 아담이 분들은 좀 절제의 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같은 옷 다른 느낌으로 이 집 모델 한번 모셔봤어요. 언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같은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158 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언니 키가 몇 있어요? 167. 165 이상 추천하는 멋쟁이 바지. 누나 너무 다른 옷 같아요, 진짜. 입고 계시는 이런 느낌이 이 바지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핏이기는 해요. 이 바지가 저한테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다리가 진짜 가늘어 보여. 그러니까 키가 있는데 난 다리가 좀 가늘고 길어 보이고 싶다. 그럼 진짜 예쁜 바지 이 바지예요. 일단 핏이 일자 같은데 입으면 벨버텀이라고 해서 약간 나팔 바지예요. 밑에가 나팔이에요. 근데 되게 과한 그런 판탈롱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좁아졌다가 넓어지니까 다리가 진짜 길고 가늘어 보여요. 다만 다리가 좀 짧으면 저처럼 여분이 많다. 저분은 무릎이 굉장히 딱 좋아지는데 누나는 뭔가 무릎부터 참사, 대참사. 대참사, 그냥 갑자기 넓어져. 그 다음에 티셔츠도 같은 거예요? 티는 다른 거예요. 저는 약간 좀 레이싱 걸 느낌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매출만 생각한다면 이런 옷을 찍겠습니까? 하지만 취향은 정말 다양하고요. 저의 올해 목표보다 1020. 젊은 구독자 유치를 위해서 미나리 언니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색깔이 검정, 여기 회색, 레드 포인트. 옆에는 약간 협찬사 이렇게 붙어 있는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레이싱 걸 딱 그 느낌이라니까. 너 레이싱 걸 안 봤지. 레이싱 걸 요새 이렇게 안 입고 다녀요. 난 너무 오래 전에 봤어. 모터쇼 갔는데 이런 거 입고 있던데. 레이싱 걸 자료 사진 이렇게 넣어드릴게. 거의 다 벗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소위 쫄쫄이티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인기예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가시면 손바닥만한 짧은 상의와 길고 와이드한 하의를 다 입고 다녀요. 아니 봐봐요 여러분, 제가 매직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굴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게. 나 닮았네. 윈터로 넣어줘. 윈터 얼굴 넣어줘봐. 윈터 머리는 똑같아. 딱 윈터 넣어봐. 예쁘지? 이런 느낌이랍니다. 예쁘죠? 그러니까 진짜 미쳤어. 너무 날씬해 보여. 뒤에 윈터. 알겠습니다. 다른 애 싫다고 이 집 옷으로만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믹스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모드의 느낌을 어떻게 보여드리는지는 아시죠? 금요일 라방에서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 자 보세요. 보통이 아닌 요즘 블루종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 블루종보다는 약간 좀 숏하네요. 맞아요. 에. 요래야 어려 보인다고 여러분. 요거는 트렌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주머니 딱 찌르시고요. 후드티 하나 꺼내 입으시면 뒤에서 아무도 몰라요. 소위 항공 점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시는 건 오버핏이에요. 박시하고 그렇죠? 근데 얘는 굉장히 슬림하고 타이트하게. 그래서 칠칠들은 못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 부분도 뭔가 이렇게 셔링을 넣어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보이죠. 아 뒤에는 확실히 짧네. 뒷모습만 보면 확 짧아. 윈터 같아? 오케이. 요거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멋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식상해요? 그러면 짜자잔 청자켓도 필요하잖아 우리 또. 청자켓으로 변신. 신박하죠. 김PD가 좋아하는 그 시버시버 리버시블은 보통은 두 면 다 예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은 한 면만 예쁘단 말이에요. 얘 괜찮죠? 두 면 다 괜찮죠? 아예 다른 옷 같고. 다른 컬러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있어요. 카키. 카키는 또 안에 연청으로 이렇게. 어디 배드려? 아니요 이거는 라이브에서. 아 좋아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라이브에서.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인정? 이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작가는? 1020 작가는? 여러분 젊은 구독자 유치를 위한 미나리 언니의 고군분투 잘 보셨나요? 젊은 세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미나리.com의 평균 연령대를 좀 낮춰주세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